박숙희 씨만의 눈 건강관리 비법을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은 제작진. 촬영 준비가 시작이던 그때. 아유, 추운데 고생 많이 하시네요. 차 한잔 드시고 왔어요.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녀가 건네준 노란 빛깔의 차 한 잔. 과연 맛은 어떨까? 깻잎 향도 살짝 나면서 달콤하고 맛있는데요? 진짜 그것이 저만의 눈 건강을 지켜주는 비법이에요. 박숙희 씨가 눈 건강을 위해 즐겨 마신다는 차의 정체는 무엇일까? 차지기 차예요. 차지기 차요? 네네. 눈에 좋다는 채소는 다 구입해서 먹었는데 친한 분이 그 깻잎 말고 보라색 깻잎 색깔 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차석이더라고요. 차의 정체는 다름 아닌 차즉이? 깻잎과 같은 꿀풀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식물인 차즉이는 깻잎과 비슷한 모양이지만 보라색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본초 강목에는 차즉이가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통증과 기침을 멎게 하는 해열작용이 있다 기록될 만큼 예부터 잎과 줄기, 씨앗까지 모두 약재로 쓰여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차즉이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안을 예방하려면 시야와 안압을 조절하는 모양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양체는 근육뿐 아니라 혈관으로도 이루어져 있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근육 수축에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한데요. 바로 차즉이 속에 풍부한 루테올린이 눈 건강을 지키는 핵심 성분입니다. 차즉이 속 핵심 성분 루테올린?